안녕하세요, 여러분. 젠스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저 지금 홍콩 출장 가거든요. 당일치기. 말이 돼? 잠 너무 자고 싶어요, 요새. 저도. 2023년도 무엇인가? 저희가 오늘 새벽 5시, 지금 5시에 일어나고 6시거든요. 그래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 도착하면 12시예요.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홍콩 시간 12시로 다시 옵니다. 진짜 홍콩에서 진짜 딱 12시간 있는 거야. 홍콩에서 12시에 출발이라고? 어. 한 11시 아니었어? 00시야. 00시야? 야. 어, 그래? Check it again. 너 나랑 다른 거야? 싸오공 chill. 싸오공 chill. Chill out. You need to chill. 아 진짜 세수도 안 하고 나왔어. 이빨만 닦고 왔어. 제가 아시아 홍콩 코스모포크 아시아에서 제일 큰 뷰티 박람회를 갑니다. 초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자오공 추어 왔어요. 자오공 추어. 이름을 원현지로 해놓으면 어떡해? 원현지? 내 이름은 이제 원현지. Let's go. 편의점 가서 다바구리 or something to eat. Packaged goods. Oh, that's a Kim. 어? 맞아, 여기 당근전 있었다니까. 내가 말했지? 변신하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 너무 설렙니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이제 회사에서 밖에 나가서 컨벤션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나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나 지금 커피가 완전 까끔. 오 너무 쉽게 하네요. 생각보다 아주 쾌적합니다. Is that coffee?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건가요? 아 저 이제 벌써 힘들어. 아 지금 이제 컨벤션 가고 있는데 2시부터 아마 시작일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제품들도 좀 보고 싶고 진짜 어떤 브랜드들이 왔는지 지금 너무너무 기대돼. 솔직히 한국 분들 많이 오셔서 저희 컨벤션에도 한국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가서 얼마나 K뷰티가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et's go. 도착했는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관계자분 만나서 어떻게 이제 진행할지 좀 듣고 할 텐데 지금 너무너무 기대돼요. 오면서 설마 저거야? 설마 저 큰 빌딩이었는데 그 빌딩이 맞았어요. 지금 홍콩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비행기까지 다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프로모도 하고 이제 홍콩에서 이런 이벤트도 있다. 그리고 아시아 뷰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려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좀 열심히 한번 전파도 해보고 아시아 뷰티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et's go, let's go! 생각보다 일이 크네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네. 지금 생방송으로 그 브랜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브랜드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나 절지 않겠지? 아. 근데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아서 들어갑시다. I really wanna do kimchi though. All over the country, all over Asia, and different countries. So let's go to the country. Let's go! Carry on.
사람 living. Did you arrive yesterday? Today. I just arrived. Just right arrived. Now. Wow. Like an hour before I started the event. Okay. They said, oh, you speak very well. Thank you. 고마워, 나의 중국 제자들아. 나에게 중국어를 좀 가르쳐 줬는데 그걸로 선생님이 여기서 포인트를 좀 땄다. 谢谢. 그냥 여기는 그냥 한국이 지배하는 것 같은데? 그게요. 근데 진짜 한국의 그런 뷰티가 얼마나 지금 위상이 높은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아. 진짜 너무 대견해. 너무 자랑스러워. 진짜 국뽕이 차오르네. 맞아, 맞아. You know? 맞아요. You're American. 어? 얘는 제 동생, 제 카메라맨은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That I didn't even know about, and I'm super thrilled to go around again and see them again, and really like talk to them. So yeah, hope you guys have an amazing time here, and hope to see you next year again. Bye. 와, 진짜 뷰티 엑스포의 디즈니랜드를 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너무 너무 신선하고 좀 많은 걸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뷰티의 범위보다 훨씬 더 크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미의 기준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 되게 시야를 넓히고 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저를 이제 초청해주신 팀들이 너무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한국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국뽕이 차올랐잖아. 약간 K뷰티의 현실. 지금 우리가 K뷰티가 어디에 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트렌드, 뷰티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줘요, K-뷰티를. 그런 걸 보면서 아 뭔가 어깨가 좀 무거워지기도 하면서 국뽕이 차오르고 되게 대견하고 뭔가 다양한 감정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지금 이제 일도 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얼마나 좁은 생각을 갖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더 크게 세상을 보고 더 크게 뷰티를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저랑 정말 좋은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젠쌤은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나 좀잘로야 왜? 다 잘생겼어. 저기 있는 사장님도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아 홍콩에서 내가 자랐어야 돼.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는 이 애티튜드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 홍콩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감성 있는 영화에 들어오는 느낌이랄까? 맞아. 귀엽다.